해찬 약간 우리 쪽이에요. 해찬은 지금 예, SM에서 아주 유망주. 그렇게. 예능 유망주로 지금.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다. 선으로 이어진 하트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게 너의 미션이다. 한 번에 그리기. 아참, 주의할 점을 알려주지. 파란 선은 한 번만 이동 가능하고 빨간 선은 꼭 두 번 통과해야 한다. 나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 그러니까 빨간색 두 번인데 쿵.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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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혹시 똑똑해.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성공! Complete the mission. 성공! 정확하게 여러분들 도형에 맞춰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 분단장 누가 선출됐습니까? 쇼타로입니다. 쇼타로! 쇼타로! 분단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 네 저희 팀 이름은요. 네 저희 팀 이름은요. 네. 분신이에요? 저희 그러면 해찬이가 통역사인가요? 아, 네. 나 그래요? 아, 고개만 내밀어서 예, 통역을 하고 있네요. 자, 통역 해찬. 예, 예. 네가 분단장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팀 구호는 예. 공공지가 6명이어서 00600입니다. 팀 이름이 00600. 아하. 아,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데요? 예. 뭔가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참신하네요. 분단가는 아직 없습니까? 분단가 있어요. 분단가 있어요. 분단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분단가 넣어봅시다. 준비. 크리에이션 시간에 분단별로 창작 부채 춤을 춰야 됩니다. 연습해봐야 되나 그럼 우리?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기본적으로 A 카운트식이야, A 카운트. 야, 큰일 났네. 세 박자씩이네. 자, 이제 두 번째 분단. 공공육공공 건강을 위하여. 아, 내가 봤을 때 얘네 좀 잘 맞을 것 같아. 맞아요. 좋아. 박자세 박자세. 세븐에 원 투 쓰리 따다다 원 투 쓰리 따다다 원 투 쓰리 따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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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이야. 야야야. 오, 놀랐는데. 와, 진짜 귀여워. 와, 차, 일단 1점보다는 와. 힙합이 가미된. 오, 놀랐는데, 저기. 파도 가나요? 파도, 파도. 아. 어? 던져요. 어, 프리스타일이죠. 아.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잘한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네. 네. 예. 형 잘 부탁할게. 고생 고맙고. 자, 해찬입니다. 해찬. 가자. 찬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슛. 아. 들어갑니다. 슛. 아. 좋아요, 해찬. 역시 해찬. 자, 이제. 로고. 어, 로고 아닌데? 아니? 공공. 공공? 공공. 아, 해봤어, 해봤어. 오오? 아니, 교재. 교재팝 아니야? 맥아웃이, 맥아웃이 해봐. 연결? 잠깐만. 텐! 아, 보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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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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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이스 러브가 태녀왔는데 월드컵 때문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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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뚝뚝해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어 방금 오늘 제일 멋있어 방금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안녕 빼줬어. 오늘 오기 전에 나한테 뭐 등이 좋아하는 거 갖고 오라고 그러고 나 좋아하는 거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갖고 오러 와봤거든? 아~ 이 노래를 아~ 내가 잘 못해줘가지고 희귀하네. 나는 나 좋아하는 거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제 막걸리 이번에 와 그거 진짜 멋있는데 알아 너 이걸 아는구나 내 친구 아 이걸 알아 와 너무 막걸리에 샴페인이라고. 아, 그게 샴페인이에요, 왜? 아, 사실 해찬이가 한참 막걸리를 우리한테 엄청 소개한 적 있어요. 나 너가 처음부터 좋았어. 진짜. 네. 티에 오르는 게 지는 거 못할게. 오케이. 대신 티에 올랐을 때 잡으면. 호.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 아, 안 티에 오르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맞다. 야 너는 곧 예능에서 볼 것 같은데 자주 올 것 같은데. 최고야. 기어 오르는 팀이 승리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상 아직 보고 있네 지금. 야 만난다 그지? 되겠냐고. 야 너는 가만두지 마. 빙아 맛을 봐. 하나씩 다 맛을 봐. 거기 무슨 맛이야? 순맛. 빨간 맛. 매운 맛이지. 매운맛 매운맛. 아, 맞다. 모두 박수. 오! 오! 아! 아, 찝찝한 구독과 팀 승리! 그래요, 그럼 여기 형들 중에 한 명만 골라서 가시자. 난 지금 아까부터 그 사람 좀 거슬렸거든. 거슬려, 갈 준비해라. 자, 투표할까? 하나, 둘, 셋. 뿅! 해찬이! 예! 여러분, 이 다음에 기획 그릴 라면이 끝났습니다. 어, 내주세요. 맛있겠다. 선배님. 아니야. 너네부터 먹어. 드림. 드림한테 드림. 자, 여기 다 앉아. 맛있어? 응. 맛있다. 아, 나도 먹어보자. 뭐라 야, 너 이거 먹어. 아, 진짜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제가 이거 건넨 거는 편집하지 마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넘겼어. 아까 생나물 먹었어. 미쳤나. 그거 편집 때 이것만 나오는 거야. 제일 맛있어? 네. 야, 이거 미쳤네. 형이 요리 부르는 거 하나 하는데 거기 나와도 될 것 같아. 아,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또 못 만들어. 무리하다. 안녕하세요. 마크야. 마크 센터.
아침부터 일찍. 어? 제가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아, 네. 하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따가 나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하나 줘. 부지런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예요. 요거 이미... 뽑힌 사원은 20억 정도 보너스로 드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20억 필요 없어요? 30억. 감사합니다. 30억. 난 내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습니다. 새로운데? 새로운데? 돈 더 주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더 줄게. 2만 원 더 줄게. 그쪽에서 더 준다고 합니다. 3만 원 더 준다고 하면? 30만 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난 31만 원 주지. 33만 원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럼 33만 5천 원까지 줄게. 감사합니다. 연봉 얘기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33만 5천 원. 맞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린 그림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 네. 일단부터 하겠습니다. 그 나이스 커피 타임의 일단 주요 메뉴. 뜨아. 뜨아라. 플러스. 고구마 그리고 파인애플 말랭이. 그 단가 얼마로 측정할까? 7천 원. 너무 비싼데? 직원들은 이 가격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가 적당할까? 평균적으로 아메리카노가 4,500원. 아, 무엇보다 파인애플 말린 거 한 봉지에 3,000원 정도씩 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한 봉지로 내놔도 그러면은 그래도 한 3,000원이라는 거고. 아. 거기에 팬케이크 보통 얼마 하죠? 한 뭐 6,000원? 9,000원 정도 하죠. 그래. 9,000원. 그럼 합치면은 16,500원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인건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26,500원. 26,500원. 아메리카노도 그냥 에스프레소 잔에. 그렇죠. 두 명을 아주 좋아. 사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네. 아, 그래서 대리 달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우리 해찬 직원. 커피와 와플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줄여서 바로 커플 세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트 안 그래도 필요하기는 했네. 여기 접시 위에 와플 올라가 있고요. 잠깐만, 근데 와플 가운데 빨간 건 뭐야? 딸기 아이스크림입니다. 노란색 국물 흘러나와 있는 건 뭐야? 이거 카라멜 시럽입니다. 지금 시럽까지 그리고 이 친구 또 그림의 재능이 있고. 아, 황금손입니다. 정말 그리고 2인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저 거. 위에 있는 게 휜빨대까지. 휜빨대. 이 두 세트 합쳐서 얼마인가? 자, 가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커피 한 잔에 얼마라 그랬죠? 4,500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몇 인분이라 그랬죠? 2인분. 2인분. 자, 그럼 9,000원이죠, 커피 한 잔에. 일단. 거기에 와플, 보통 하나 얼마죠? 만 원. 자, 만 원에. 자, 딸기 아이스크림, 보통 한 주걱이 얼마죠? 천 원. 아니지. 한 2,000원 정도 하면 돼요. 카라멜 시럽 얼마죠? 천 원. 자, 천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접시 얼마죠? 3만 원. 3만 원. 이용료로 3,000원씩 받겠습니다. 자, 그럼 합치면 총 얼마죠? 29,000원. 29,000원이지만 특별히 커플로 오신 분들께는 반값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절감이 되나? 그래서 커플로 못 오게 막아야죠. 이거 아주 밀당이 심한 메뉴야. 공방이 아주 심한 메뉴. 지금 뭐 하는 거야? 밀당하는 고객행위 하는 거야. 커플 메뉴 고객행위. 찬 직원은 제노 직원에게 어떤 장난을 주로 많이 치나? 저는 제노 직원에게 장난을 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 해찬 직원 얘기하고 있었어. 네가 얘기했냐? 아, 요런 느낌이구나. 아, 요런 느낌으로 네, 제노 직원을. 둘 중에 나이는 누가 형이지? 제가 형입니다. 혹시 알바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경험이 있는 친구 있습니까? 저 옛날에 카페 알바 해본 적 있습니다. 카페 알바를 해봤다. 얼마 정도 했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 정확히 2시간? 잘렸구만. 팬분들께 이벤트로 했었어요. 아, 이벤트로? 저가 팬이 어딨어? 착각하지 마! 저 고등학교 때 인기 쩍. 고등학교 때 팬클럽이 있었다고. 이 친구 이건 재물이구만. 서비스의 기본은 바로 미소 띈 얼굴과 표정입니다. 이곳이 매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아셨죠? 좋습니다. 2점짜리 문제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 아, 제노, 할 수 있어. 해찬, 좋습니다. 네. 위치하세요. 잠시만, 저에게 1분만 주세요. 네,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통과. 우와! 이럴 수가. 박수!
오 진짜 와. 아니 진짜 왜 울어?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와. 이 정도 열정이면은 지금 21점으로 현재 선두.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0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네 명이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둘, 셋, 셋. 하나, 둘, 셋.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찬 승리! 뭐 파는 거지? 우리 카페잖아. 아, 그럼 카페. 추천 메뉴 부대찌개 말고 라면 사리로 하자. 괜찮지?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랑요. 어, 저희 오늘 아메리카노 매운맛밖에 안 되거든요. 매운맛 좋아요. 매운맛. 진짜로요? 핫소스 두 번 추가해드립니다. 어, 네. 좋아, 좋아. 아이스. 네, 풀서네이드 아이스. 어, 풀서네이드 따뜻한 것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 여기 아이스라고. 아 이거 잘못 야, 따뜻한 나... 아이스예요. 따뜻한 아이스. 따뜻한 아이스예요. 네. 마크 수박 주스 오늘. 근데 오늘 수박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니 수박 있어. 아니 조용히 해봐. 저희 오늘 수박 상태는 좋은데 마크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상태 괜찮은 게 저희 지금 우유밖에 없는데. 네 우유가 제일 맛있어. 따뜻한 우유 마실래요? 아니면 좀 차가운 우유. 제노 라떼 마실래요? 제노 라떼. 아 그건 됩니다. 네. 미지근하게밖에 안 돼요. 미지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랜덤 미니 케이크 하나. 쉐이크.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 좀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합치면 한 15만 원? 어 15만 15만원인데 카메라 보고 애교 한번 하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애교 할인이 아니, 따로 있어가지고 카드로 결제할래요? 카메라 보고 그럼 애교? 아 저희 진동벨 있어요. 지성아 같이 받으려. 내가 너 이름 부르면 이렇게 떨면 돼 알았지? 괜찮다. 아 이거지 스탠드.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카페 칠드림 카페입니다. 네. 아 배달이요. 저희 배달이 안 되는데 어쩌죠? 한진에이드 한 잔 저희 메뉴 없을 건데. 야야야.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네 한 잔. 네 그리고요. 러러에이드 한 잔. 아이스 라떼. 네,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메뉴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힘들어요. 잠깐만. 어? 아빠. 왜 아버님 오셨어? 아빠! 수고해서 다시 세탁하면 하고 수고해서 세탁을 해 컵을? 응. 싸워 싸워 이긴 사람 월급 추가 다 덤벼. 네, 박지성 씨의 성인 취임식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도 들으세요. 잠만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네. 자 이제 들으세요. 네. 잠만요 잠만요. 먹고 하자 먹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 있는데요. 자 지루하실 테니까 빨리 얘기 드릴게요.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이듬해는 영화 프로듀서에서 심한 역으로 네 살인 2015년도에는 윤호윤호 선배님의 샴페인 뮤직비디오 박자 저희와 함께 출연된 김하우스 이렇게 오늘로 사랑받은 우리 지성 씨가 2021년 1월 1일 0시 기점으로 지성아 지성 다 친다고 이거 잡고 있어. 아니 밀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병 따개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해보게 하자 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요 빨리 해! 야 깜짝이야 간다 5 hours 분위기를 전환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찬 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뭐야? 축사 야, 준비했냐? 야, 야 넥타이 풀어. 야. 아, 진짜. 와! 아, 에이. 아니, 에이. 야, 모르고 있었어. 아우! Alright!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어, 부장님 최고! Put your hands up! 아, 진짜 고생한다. 됐어. 아, 찢었다. 됐어. 어, 이렇게 소화해주신 해찬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는 박지성으로 삼행시를 지어 박지성 씨를 예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찬이 렛츠 고! 원, 투, 쓰리, 팟! 박지성, 네가 꿈꾸던 지구를 넘어 우주 정복하겠다는 그 꿈. 하나, 둘, 셋, 성. 성공했네. 우와! 우와! 왜
아, 너가 이렇게 하면은 아. Cheers. 야, 방금 괜찮았다. 야. 네. 오케이, 요 첫 번째 게임은 박지성 초성 맞히기. 초성? 그러니까 저의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케치북 안에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박... Let's go. 해찬, 지성 빠이. 이거를 아니야, 말... 지성 빠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진짜로? 정답이야. 해봐.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What? 야야야. 아! 아! 지천의 저것 이것. 아, 이거다. 이거 어 정답 정답 아~ 뭐야 맞았어. 해찬 뭔데? 해찬 마이너스 2점 야,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아 해찬 뭔데? 햄찌 힌트 정확하게 해야 돼. 해찬 정답. 해찬 햄찌 자 S 아 됐네요. 똑바로 맞춰야지 뭐 아니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 야 해찬아 맞추지 마 너희 집에서. 알았어. 야 우리 같은 집이야. 그래도 우리 좀 해야지. 어디? 내 이름 해찬 이동 아 이건 이동 내 영어 이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네 앤디 정답. 잠깐만 왜 잠깐만 앤디 앤디 버크. My name is Peter. My name is Tony. 아니 앤디였어. 나 여기 어딘가에 글씨로 써져 있어. 해찬 막내. 아 이해찬 다 맞추네. 이 문제는 10점 할게요. 아 해찬 도로 위로 가득한 붉은 불빛들은 날 멈춰 있으라지만 아 왜 이렇게 빨라. 나 가사 찾아. 야, 대박이다. 진짜 장난이다. 에이스야 에이스. 저도 못 맞추면 안 돼. 축하 축하 초코 해찬 철컹철컹 철컹 내가 먼저 했어. 해찬 정답. 마지막 문제. 내 런쥔이 한 문제도 못 맞추게 한다. 마지막 문제. 저는 튼튼하고 여러분에는 맞는 거. 여러분은? 저는 튼튼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알아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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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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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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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 자, 그럼 나부터 할게. 아, 알겠다. 야, 알겠다.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두 마리. 잡았다. 잡았다. 아! 탈락?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세 마리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두 마리 잡았다 잡았다 아! 세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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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마리 잡았다 잡았다 아! 세 마리 야 늦었어 Last chance 근데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네 마리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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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마리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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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마리 두 마리 아 잠깐만 야아 잠깐만 It's over 진짜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세 마리 다 떴습니다 아 뭐죠? 제가 이거 해찬이 세대 진심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재민이 컴퓨터에 물 뿌리기 어떻게 이거 취소할래 안 할래? 너는 두 명을 건드렸어. 뭔데 뭔데 뭔데? 아니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재민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까불지만 나재민 아니야. 와, 복수했어. 진짜 똑똑하다 진짜. 와, 지성이 통해서 둘이 싸우는 거야? 원진이 소원까지 하고 Let's finish. 아, 간단해. 지성아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만지면 진짜. 카메라 감독님은 무슨 죄냐고. 카메라 감독님의 앞으로의 그 심리. 드라마. 아, 그럴 생각을 못했다. 그 생각. 드라마야? 그러니까 재민이부터 한대. 재민아 하고. 아니, 3분이 지났어. 재민아 하고 바로 빠져. 마지막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 이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아 진짜 미치겠다. 우리 몇 시간째야. 깔끔해. 저렇게 깔끔해 하게 돼. 아 해찬입니다. 아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지성이가 성인이 되기 전으로 누가 결혼하나요? 진짜 얄미워. 성인 시기까지 해보았는데 우리 지성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형들 말도 잘 듣고 앞으로 뭔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멤버 한 명 모두 진심으로 15번!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진이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진심을 다해줬기 때문에
지성이가 그냥 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진심으로 지성이의 성인을 축하해주는 성인이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신축년 정말 좋은 이것 짜갈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에이씨 진짜